키 크면은 설레는 것 같아. 아, 너 너무 잘생겼어. 180을 넘어야 하고 약간 옆광대가 있는데 쌍꺼풀이 없. 남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외적인 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첫눈에 보고 반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막 성격 같은 거 다 모르고 그냥 외모만 보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을 보기 때문에 첫눈에 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은 절대 남자의 외모는 보지 않는다? 네, 뭐 그런 느낌이죠. 저 같은 남자 이 정도 외모도 뭐 보지 않는다? 잠깐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상의 성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너 있는? 예의 바르고 좀 매너 있는? 매너 있는 모습에 저 햇빛 씨 눈이 많이 비추죠?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저 네. 눈부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매너 있는 모습은 어떤가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먼저 한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딱 지나가다가 네. 외적으로 일단은 좀 키 크면은 설레는 것 같아요. 송강? 송강? 송강호는 아니죠? 아니요, 네, 송강. 아, 송강? 네. 제가 지금 택시 경력이 제가 10년 차입니다. 아이, 씨발. 예, 그렇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보면 반하지 않을까요? 7번은 세? 구독? 좋아요! 첫눈에 반한 적 있다 없다? 있다.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은 내 거다라는 느낌? 눈빛? 어떤 눈빛이었나요? 근데 그윽한 눈빛이었죠? 아, 그윽한 눈빛?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이런 눈빛이 아닌 그런 눈빛은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닌 아주 그윽한 눈빛. 그윽한 눈빛. 아주 그냥 당신에게 반했어요라고 어필을 했나요? 애교를 좀 띄웠습니다. 아, 너 너무 잘생겼어. 야, 이게 나도 모르게 잘생겼어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이제. 야. 반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 웃으면서 다 처음 만났는데 잘생긴 사람이 나를 향해 웃어.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 옆에 분이 고개를 떨구셨어요 지금. 저 새끼가 미쳤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울어요. 아, 그런 표현은 강아지한테 약간 애완견한테 저기 그 손 건드리지 마세요 얘 물어요 이런 느낌인데. 너무 괜찮으세요 이러진 않았지만 선톡은 하죠. 그래서 그분과 사귀었나요? 네, 사귄 적도 있고 못 사귄 적도 있고. 아, 자주 첫눈에 많이 반하시는. 되게 이런 말 그런데 첫눈이 해프네요 되게. 정말 해픈 첫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맞잖아요. 저는 딱 확실해요. 키가 180을 넘어야 하고 약간 옆광대가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긴 눈으로 서 있으면 돼요. 저도 사귄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고. 아, 두 분 다 첫눈이 예쁘네요. 그렇죠. 예,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렇죠. 최근에 안녕하세요. 좋아요. 없어요. 없으시고 옆에 분은요?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갈 때 분 흘러나오는 아우라? 분위기에서 저는 호감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균형 있게 잘 어우러진다. 앞으로도 첫눈에 반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첫눈 힘들고 두 번, 세 번은 괜찮다. 좋습니다. 첫눈에 반한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옆에 분은요? 있다. 혹시 지금 현재 남자친구인가요? 네. 지금 약간 친구분 약간 표정은 야, 너 전남친도 그렇게 반했잖아 라는. 첫눈에 반했다는 게 이제 남자친구를 봤는데 첫눈에 반할 급은 아닌데. 네. 모습에 첫눈에 반했나요? 귀여워요. 박서준. 머리 스타일 닮았어요. 머리 스타일. 이상형 누구? 이광수. 출연하세요? 구독?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있죠. 근데 솔직히 저는 한 3번, 4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저 여자 진짜 내 스타일이다. 사귀고 싶다. 가서 보러 물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첫눈에 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번 있는 거 같은데. 해야 됩니다. 저 무조건 호감 표시합니다. 그래서 잘 됐던 적이 혹시? 사실상 없죠. 있다 없다? 저 있어요. 옆에 분은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반했다. 남자의 이 부분을 딱 보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얼굴이 박지훈을 좋아했어요. 원어원 박지훈이죠. 저는 그 변호사분 중에 박지훈 변호사라고 약간 펑퍼짐한 되고 그 이번 사건은 말이죠. 그 박지훈의 느낌에서 저는 어떤가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훈아 아테스형. 어떤가요 본인은? 저는 지켜보면서 점점 출발!
자, 우리 유튜버 장기풍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장 뭔가 이거? 아, 오늘 지금 콘텐츠 하나 기가 막힌 거 하나 말고 왔습니다. 아, 말고 왔나요? 말아 드시고 왔나요? 아, 말아 먹었다가 다시 한번 말고 여찌저찌 한번 말고 왔습니다. 평소에 그 출발 연수를 바라보는 그 장기풍의 마음 어떤가요?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 그 다음으로 출발 연수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 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자, 오늘 또 한강에 또 미녀분 한 분 또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밝은 성격이 나가지고. 아, 저를 보자마자 좀 밝아진 것도 없지 않아요? 아, 그쵸. 아, 이런 말 그런데 눈깔이 구라가지고 그래요. 저요? 저 진심 가득해요 지금. 아니 방금 얘기하는 눈깔이 구라가지고 막. 진심이 담긴 눈 지금. 의상도 못 보시겠죠. 아, 나이가 20살. 네, 저는 굉장히 키 큰 사람을 좋아해요. 보는 키가 실례지만 저는 188입니다. 185는 넘어야 돼요. 쉬우면서도 소화하기 힘든 청바지 인티거든요. 너무 소화를 잘하셨습니다. 키를 한번 여쭤봐도 실례지만 키 171이에요. 잠깐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가 170이 좀 넘으시고 이 정도에 뭔가 좀 관리하신 약간 느낌이시면 직업이 모델이신가라고 제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직업 역시 백수입니다. 아, 백수. 모델 같은 백수. 그렇죠. 25입니다. 오, 동안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는 되게 아니 사진 찍고 막 포즈 취하길래 되게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홈트레이닝 하고 있어요. 그냥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 하고. 네.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저는 양 같은 느낌. 아, 양 같은 느낌으로. 양이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죠. 개 아닌 게 어디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비석과. 아, 비석과 자체가 비주얼도 좀 이제 돼야 되고. 맞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정할 법도 한데 안 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아니에요. 비석가가 이쁜 여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저희 보세요. 할 법도 한데 전혀 부정하지 않는 모습. 우리 유튜버 장기풍 우리 친구가 방금 몰카에 성공했던 분들인데. 네, 저녁 먹으러 가요. 네. 아, 저녁 먹으려고 좋습니다. 좀 더 있어 보이게 디너 어떤가요? 네, 디너 있잖아. 저는 약간 있어 보이는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남들은 화장실 가고 싶어 막 토일렛 저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네. 레스트룸. 그렇죠. 무슨 속옷, 네. 무슨 팬티, 저는 빤스 이런 것도 되게 없어 보여요. 네. 언더웨어. 언더웨어. 나 잠시 언더웨어 좀 갈아입고 올게. 이런 단어. 오늘 저 한껏 꾸미고 나온 거다. 네. 거꾸로. 거꾸로. 혹시나 모르는 남자분들의 뭐 이렇게 헌팅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왔고 얘는. 아, 여기는 혹시나 남자분들이 헌팅 올 수도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저와 장기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장기풍이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예. 오늘 끝나고 같이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나의 패션 컨셉 한마디로 이거다. 뭔가요? 아, 제가 오늘 대학교를 처음 가가지고 예. 약간 새내기로? 오, 약간 조교 느낌 지금. 아니, 예, 지금 약간 아니에요. 윤리학 교수 느낌으로 지금. 아니에요. 아, 저는 21살. 어떻게 이렇게 친구분이세요? 학교를 같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뭐라고 해서 뭐, 사연이 있어요. 아, 사연이 있구나. 아, 그렇죠. 여러분들 두 중에 한 분이 누굴 좀 패가지고, 그렇죠. 1년 꿇었거나,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꼭 유명해지시면 안 됩니다. 핫포기 뜨니까. 네. 요즘에 잘못 유명해지잖아요. 핫포기 떠요. 유명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 내가 핫포기를 했다 싶으면요. 많이 뜨지 마세요. 적당히 뜨세요. 아시겠죠? 그럼요. 어때요? 약간 첫 수업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재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아, 강의를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약간 그런 내용들이 회계. 아, 역시 재미없네요. 네, 그렇죠. 회귀하는 순간 아우 재미없어. 그렇죠. 혹시 남자친구는? 아, 없습니다. 옆에 분은요? 있어요. 당당하게. 마치 그 청바지를 공동구매로. 그렇죠. 비슷한 느낌의 대세잖아요. 어떤 게 대세인가요? 연청이요. 연청. 연청은 한 20년 전부터 대세 아니었나요 혹시? 정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 벚꽃 엔딩 노래처럼. 네네. 봄마다 돌아오는 연청. 방송국에서 일해요. 섭외도 약간 우리 두 분이 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실까요 혹시? 왜요? 혹시나 그런 위치시면 더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예? 쪽은 아니고 다른. 아, 섭외랑 관련 없어요? 네. 그럼 막 갈게요. 네. 대충해 그냥. 이 술 나 술 처먹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술 처먹어야 돼.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 농담이고 농담입니다.